난 결코 표적을 놓치지 않지. 춤춰라 불꽃이여, 노래하라 얼음이여. 간다 정신공격 보로롱. 거미야 물붙이져라. 분노를 느껴봐라! 이 이야기는 노스른 왕과의 성물과 그 성물을 둘러싼 영원한 전쟁의 이야기다. 300년 전, 1차 전쟁 당시 노스른의 건국왕 하르살라는 성물의 힘을 이용해 마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마족을 암흑섬에 보내시켰다. 오랜 세월, 마족은 암흑섬에 갇힌 채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인간은 긴 평화 속에서 마족의 존재를 점차 잊어갔으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고야 말았다. 거미야 울부짖어라! 어딜 감히 마족 따위가! 봐라, 이 추악한 것들! 대하께서 기습을 당하셨습니다. 뭐? 아버지가? 레라 지혜라는 마족 대클로렌도 위험하다고? 하르살라, 날 찾고 있나? 아니면 플로렌을?
왕궁이 불타고 있어. 아버지는 플로레는 어디 있지? 적은 플로렌? 다행이야. 무사했구나 플로렌. 너무 어서 늦었다니. 그럴 리. 아버지! 죽어버렸나? 형편없이 부족해. 저주스러운 한세한의 기운. 주제도 모르고 덤비다니. 네 아버지는 고집이 세. 넌 던지 말게. 전하는 저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. 아리아, 전하가 무슨 일이오, 높으신 양반?
왕족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예, 제가 바로 엠보의 라크. 방심은 금물입니다, 전하. 안녕하세요.